안녕하세요. 경기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 그리고 가족 여러분, 학생 중심 경기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중학교에서는 학업 성취도, 출결, 학교 생활, 봉사 활동 등에 걸쳐 다각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년간의 자료는 고등학교 진학에 활용되기도 하니 평가와 고교 진학을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겠죠. 한국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는지, 또 고등학교 진학을 염두하여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중학교에서는 교과별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교과별 평가는 집필평가 또는 수행평가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집필평가는 학교별로 지정된 평가 기간에 실시하며 주어진 시간 내에 시험지에 문항을 풀어 제출합니다. 한편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데요.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의 학습 과정이나 결과를 직접 평가합니다. 논술형, 구술시험, 실기시험, 실험실습,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니 평소 수업시간에 선생님 안내를 잘 기억해야겠죠? 집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종합한 교육과정 성취도는 A부터 E까지로 결과를 매겨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됩니다. 체육과 음악, 미술 과목은 A, B, C로만 평가되며 선택 과목이나 일부 과목은 이수, 미이수로 평가되기도 하니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중학교 3년간의 성적과 모든 학교 생활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성적뿐만 아니라 학적, 출결,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 교과 외의 모든 활동이 기록됩니다. 중학교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과 결과는 고등학교 학교 진학에 활용되니 평소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하면 고등학교 진학 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의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및 자율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 있으며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에 따라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계 고등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등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정 분야의 인재 및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 교육 과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이며 이 중에서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진학 가능한 학교도 있으니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알아봐야 한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중학교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에는 중학교 3년간의 교과 활동 상황, 출결 상황, 봉사 활동, 학교 활동 등을 반영합니다. 보시는 표는 교과 영역별로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비율입니다. 일반 교과와 체육, 예술 교과를 포함한 교과 활동이 75%, 출결, 봉사, 학교 활동을 포함한 비교과 활동이 2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마다 수정될 수 있으므로 담임 선생님의 안내를 잘 들어주세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러분, 처음에는 낯선 한국 중학교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용기를 내서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서 도움이 되어줄 거예요. 좋은 친구들과 즐거운 중학교 생활을 보내며 여러분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